촬영을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 형 그동안 여러 가지 찍었는데 심화 과정으로 들어갈 때가 돼가지고 수트를 맞추거나 혹시 수트를 사거나 그러면은 그치. 단추 구멍을 뚫잖아. 그렇지. 맞춤은 뚫고 구매하는 건 뚫려 있겠지. 구매하는 것도 요즘엔 안 달려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지. 기장 수선도 해야 되고. 그렇지. 팔목 단추 홀 수선할 때 여기 하나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개로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되고 그걸 겹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치. 앞단추도 3롤 버튼. 2? 3롤 2? 아니면 그냥 2 버튼? 혹은 1 버튼? 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잖아. 보통의 우리 소비자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단 말이지. 앞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단추 몇개 달아야 되고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룰은 없지만 팁은 있다. 몇 개짜리를 내가 골랐을 때 나한테 괜찮은가? 이런 팁은 있다. 룰은 없어. 내가 3 버튼 입든, 2 버튼 입든, 1 버튼 입든, 자기 소비자 마음이지. 가운데 단추만 쓰고 싶다 그러면 하나만 달 수도 있는 오, 거고. 요즘에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 지금 4 버튼 입는다고 잘못된 거야? 아니죠. 아니잖아. 5 버튼을 하든 뭐6 버튼을 디자인이죠. 하든. 그치. 뭐, 내가 차이나로 이렇게 입든, 내가 자기 마음이잖아. 그러네, 그러네. 하지만, 이제 약간 클래식 틀에서 어떤 분한테 이런 거 입으면 좋다라는 팁은 있다, 이거지. 일단은 첫 번째로 앞단추부터 설명을 좀 해주는 걸로. 앞단추? 기본적으로 모든 수트의 기본은 투 버튼 같아, 투 버튼. 기본은 2 버튼으로 시작하는 거야? 3 버튼 아니야? 그러니까 3 버튼은 보통 이렇게 V존이 좁단 말이지, 이렇게. 원래 잠그는 단추는 아닌데, 잠갔을 때의 모습 보여줄게. 3 버튼. 옛날 아버님이 입던 3 버튼 느낌 나지 않아? 그지 그지 그지. 이건 이제 V존이 좁고, 밑에가 좀긴 느낌으로, 살짝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거지, 수트라는 게. 얇고 길어 보이고 좀 섹시해 보이고 잘 빠져 보이고 하는 느낌. 수트핏이라고도 하잖아. 그런 느낌에서 적당한 선은 V존이 좀 길어야 된다. 3 버튼이더라도 가운데 단추를 잠근다. 이3버튼에서 V존이 깊어지는 스타일. 하지만 3버튼 유지돼. 이런 단추 형식을 3롤 2버튼이라고 하지. 3롤로 이렇게 넘어가는 비슷한 느낌이지만 2버튼에 잠금하는 형식. 그래서 요거는 장점이 3버튼 형식을 띠고 있지만 V존이 깊어. V존이 깊으니 훨씬 시원해 보이지 않아? 내가 잠궜을 때또 보여줄게. 아까 V존이 짧았다면 지금 이제 여기가 길어졌지. 그리고 여기가 짧아졌지. 훨씬 시원해 보여.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있다면 나 여기 보이는 게 너무 싫어. 그럼 이거 없애면 돼. 이거 없는 2버튼을 구매하시던가 2버튼으로 맞춤을 하시면 돼. 아, 그냥 위에 거를 그냥 아예 안 쓰면은 안 달아도 된다. 그치? 필요 없잖아. 이제 우리는 클래식 기반이기 때문에 3버튼이 보통 수트의 전통 기반이 있단 말이야. 그걸 유지하면서 투 버튼을 잠금하는 형식을 취하는 걸 추천드릴 뿐이지. 우리의 스타일을 고객분께 추천드리는 거고, 싫다 하면 투 버튼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이건 뭐예요라고 이렇게 갸우뚱하시면은 구매하실 때도 투 버튼 사시면 돼. 사실은 끝에 단추도 잘 활용 안 하잖아. 여기? 지금 그치? 그럼 그렇게 따지면 얘도 없고, 얘도 쓰지도 않는데 왜 못하러 해요? 그럼 얘도 빼고, 원 버튼 사면 되겠네요. 그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원래 원버튼은 턱시도 기본 형태거든. 예복에 이제 적합한 수트의 디자인이란 말이야. 그리고 V존이 원버튼일 때는 좀더 깊어, 원래는. 그래서 여기에 버튼을 잠금했을 때더 예복스러운 느낌이 나는 거지. 더 시원시원. 한마디로 더 시원시원해 보이려면 원버튼 하셔도 되고.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땐 턱시도나 예복 느낌 날수 있다. 근데 그 예복 느낌까지는 안 갖고 싶다 하시면 기본 2버튼 형식으로 가면 돼. 투 버튼 여기 살짝 높아지는 거야. 그리고 V존이 너무 깊어서 이게 시원하다 못해 뭐 너무 뚫려 있는 느낌 나요 하시면 단추가 위로 올라간 투 버튼으로 구매하시면 되고, 좀더 올리면 된다. 맞춤하실 때도 올려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샷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조정하면 되고. 그리고 나는 정말 V존 좁은 클래식한 디자인 좋다. 그러면 이렇게 클래식 3버튼 형식으로 구매를 근데 하시던가 이제 맞춰 애초에 입으시면 되지. 여기가 이제 그 롤을 깊게 잡아놓은 수트잖아. 이건 안 되지. 난 그냥 보여드리려고. 근데 애초에 그렇게 위에 걸 잠그려면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네? 그치, 그치. 위에 거 잠글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원래 3버튼이라도 가운데. 2버튼일 땐 위에 단추. 1버튼일 때도 가운데. 이렇게만 잠금하는 거야. 나머지는 디자인이야, 디자인. 여기는 아까 말했잖아. 이거 없으면 예복 느낌 난다고. 그래서 하나 더 있는 거고. 단추 두 개짜리를 입으셨는데 위에 아래 다 채우신 분들 가끔 있더라. 그러면 안 돼. 앉아. 오픈되기 때문에 편하잖아. 근데 시상식 같은 거 갖고 싶으면은 아, 두 개 안타까워. 잠그신 연예인분들 갖고 싶 본단 말이지? 가끔 이제 뭐
우리한테 옷을 맞추신 분들한테 내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지만 스타일리스트 분이 오셔서 협찬만 해가시는 그런 옷들에서는 이렇게 잠궈서 하는 경우가 있지. 봐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앉았어. 일단 불편해, 불편해. 배가 아파, 땡겨. 이거 안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아저씨 중에 카모시타 아저씨는 3 버튼인데도 마지막 걸 잠그신단 말이지. 그 아저씨만의 시그니처 같이. 그런 거는 김연아 선수 같은 거야. 피겨스케이팅 우리 초보들이 그렇게 잘 타진 않잖아. 근데 이제 김연아 잘 타는 걸 넘어서 신이지, 신. 신이잖아. 그러니까 옷 가지고 노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 다 해보고 표현을 난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 디자인에서 이렇게 잠궈도 이게 스타일링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 근데 예를 들어 카모시타 분이 여기 옆에 있어. 그렇게 단추 채우고 계셔. 근데 네가 카모시타님 단추 잘못 끼신 것 같아 이럴 거야? 그지. 다르잖아. 그 완전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치, 이건 다른 거지. 그 선생님한테 싸다고 맞지 또. 셔츠를 예를 들어 입었는데 약간 이렇게 됐어. 어? 근데 너 이거 나한테 뭐 얘기해 줄 수도 있지. 형 이거 삐져나왔어. 근데 난 이거 하나의 스타일링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어. 그지.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없는 그치. 분이라면 그때 이제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 옷 가운데 단추홀이 체형을 좀 그렇게 보정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나? 단추 잠그는 위치가? 있지. 예를 들어 잠근 부분이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슬림한 부분이라고 보면 돼. 피렌체 가면은 통판이고 쓰리 버튼이다. 그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관광 도시로 발전하고 뭐 피티워머도 하기 때문에 박람회도 하고 활발해졌지만 원래 시골 동네잖아. 정확히 얘기하면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여서 사는 작은 동네였단 말이야. 거기에 어르신분들이 식사를 하고 많이 하면 이제 배가 많이 나오시잖아. 그래서 거기 분들이 그런 특화된 배 나온 분들이 입을 수 있는 특화된 패턴, 거기에 또 잠궜을 때 불편함 없는 패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피렌체는 여기에 다트라는 게 없고 쓰리 버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쓰리 버튼을 이렇게 채웠어. 위에 채우잖아. 그럼 아래에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 훨씬 편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잠그는 위치가 가장 나한테 슬림하다라는 기준으로 보면 돼. 투 버튼인데 투 버튼이 허리에 거의 중간에 있는 거는 허리가 제일 가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카모시타 분이 아래를 채워서 나처럼 이렇게 입었다. 그럼 그분은 위에는 약간 여유 있게 빼고 싶은데 여길 지금 슬림하게 입고 싶어서 이렇게 잠그신 거야. 뒤를 좀 더 슬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치. 그럼 아까 내가 방금 얘기해드린 피렌체 분은 이렇게 위에 잠궈서 이렇게 많이 다닌단 말이지. 그럼 아래가 많이 벌어질 거 아니야. 약간 배도 있고. 그 위가 슬림한 느낌이고 아래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분한테 훨씬 편하지. 몸에서 슬림한 부분을 잠그는 게 피대도 되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 편한 거고 배가 많이 나오신 분은 위에 잠그셔도 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디자인적인 부분도 활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맞아. 하지만 기본은 3 버튼이라도 가운데, 아까 말했잖아 2 버튼이라도 가운데인 거 기본이지만 거기서 위에 아래 잠그고 하는 거는 편함과 내공이 쌓일 때는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 이제 남은 소매 단추 이야기잖아. 소매 단추. 소매 단추는 뭐 하나 다는 사람도 있고 네 개 다는 사람도 있고 종류 많잖아요. 겹쳐 다는 사람도 있고 뛰어 다는 사람도 있고. 왜 어떻게 다는 게 좋을까? 첫 번째는 디자인이고 그리고 자기 표현 방식이잖아. 맞춤할 때야 내 마음대로 맞춤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성복에서는 디자인을 대표하는 디자인 요소이기 때문에 브랜드를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또 선택하는 거고. 이 중에 또 팁이 있어요. 키가 크신 분은 팔도 길고 키가 작으신 분은 팔도 짧겠지만 대체적으로 키가 크더라도 팔 짧은 분이 있고 키가 작은데 팔 긴 분도 있다. 근데 나는 키가 큰 편인데 내가 팔이 사실 좀 짧은 편이거든. 내가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있지. 아! 단추 개수가 적으니까 팔이 안 짧아 보이네. 이게 나의 팁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해진 팔에 단추가 계속 달리다 보니까 팔 길이를 잡아먹는 기분이 나. 자, 이렇게 다 잠겨있는 4개의 단추라고 쳐보자. 이건 나란이거든. 꽤 많이 잡아먹어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지. 팔 길이 됐을 때 이 정도잖아. 내가 이게 이제 상상이 돼? 이게 없었다고 쳐봐봐. 더 훨씬 길어 보이는 느낌이나. 나? 자, 세 개. 어때? 더 길어 보여. 더 길어. 그렇지. 이렇게 그냥 그 영상으로만 봤는데도. 그래? 내 손 가리는 느낌 와? 되게 길어 보여. 자, 세 개. 단추 개수가 끝으로 갈수록 팔이 길어 보이는구나. 맞아. 끝으로 갈수록 여기에서 여기까지 보여지는 면적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다 보니까. 달라 느낌이. 본인의 체형을 아신다면 나는 키가 큰데 내가 키에 대비해서 팔이 짧은 것 같다. 그분들은 단추 개수를 한 개, 두 개라도 줄이면 더 좋다. 저 위쪽으로 달린 단추를
내리는 거지. 하나씩 하나씩 내려 없애는 거지. 무조건 단추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하거든. 하나도 여기. 하나 두 개면 여기. 세 개면 여기. 네 개면 여기. 여기에 시작점이. 형 지금 입은 거는 세 개 달려 있네. 어, 난 세 개. 나는 보통 세 개 좋아해. 지금 그 수트에 달려 있는 거는 떨어져 이거? 있잖아, 단추가. 어, 그렇지. 떨어져 있잖아. 다닥다닥 붙어져 있는 그 느낌도 있단 말이지. 아, 없는데. 키싱이라고 하지. 어, 겹쳐 가지고. 단추에 올라타이고 어. 있는 거. 그것도 되게 괜찮아. 그거는 왜 하는 거야? 아, 이거야. 보통 클래식 소매 단추의 기준은 네 개란 말이야. 네 개. 근데 네 개인데 팔이 조금 짧아. 네 개 클래식을 유지하고 싶어. 그럼 겹쳐. 그럼 그 공간이 작아지겠지. 네 개 유지하면서 겹치고 클래식하고 다 갖출 수 있잖아. 겹친 거 가져왔어. 자, 이 같은 팔이거든. 어때 비교했을 때? 좀 달라? 여기서 여기까지 면적이 기니까 더 길어 보이지. 근데 겹치니까 팔은 되게 길어 보이는 느낌이다, 확실히. 확실히 그렇지. 어, 그게 겹치는 것만으로도 팔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네. 어. 근데 나는 팔이 사실 좀 짧다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지. 단점은 있어. 풀기가 조금 힘들고 어. 겹쳐 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될 때도 있어. 근데 형 거 해놓은 거 보니까 이거 깔끔한데? 단추도 얇아가지고. 어, 이거는 깔끔한데? 단추. 봐봐, 이 위치를 잘 선택해야 돼. 어느 쪽으로 할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거든. 그러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 이거 이제 다 선택이야. 이거는 이제 팔 길이에 대한 팁이고. 하나 또 있어. 뭐? 캐주얼한 옷감을 선택할 때는 단추가 적을수록 더 캐주얼해 보여. 그래서 그렇죠. 하나 또 얘기하면 수트를 맞춰. 근데 내가 팔이 좀 약간 아까 좀 짧았었나 하면서 아니면 뭐 나 내가 맞춤하는 곳에 분이 그런 얘기 해줬어. 그럼 단추 개수를 두 개 세 개 줄여도 되잖아. 근데 수트인데 단추가 두 개 세 개 한 개 이렇게 있잖아. 그 옷이 캐주얼해 보여. 뭔지 알겠다. 그걸 알고 선택을 해주신 게 좋아. 아싸리 포멀은 네 개 겹쳐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짧으신 분들은. 그렇지,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지. 아. 하지만 세 개 해도 나는 뭐 캐주얼이랑 그런 거랑 크게 관계 없어 하시면 그때 세 개 하셔도 되고. 오히려 캐주얼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단추 개수를 줄여라. 나 지금 입은 게 코듀로이잖아. 단추 일부러 세 개 했잖아. 캐주얼하기로 하는데 팔 길이까지 생각하니까 세 개 하니까 너무 딱 좋아 난. 어. 여기 이제 두 개 해도 난 좋았겠지. 근데 난 원래 세 개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봐봐. 이거 리넨이거든. 울실크 리넨이라는 여름 자켓이야. 단추가 하나 딱 있네. 나쁘지 않지 않아? 아, 또 이게 캐주얼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어, 그리고 하면. 약간 체구가 작으신 분이거든. 팔 길이 이런 거에 대비하면은 짧아. 짧지? 그러네. 근데 여기에 단추에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봐. 더 짧아져 있는 거야. 뭔가 덕지덕지가 있는 느낌이지. 그래서 깔끔하고 소재 그리고 소매 길이까지 생각했을 때는 하나가 딱 좋다. 그래서 내가 하나를 추천드렸던 분이 포인트 되고 좋지 않아? 어떻게든 여름 거고 팔랑팔랑하게 또 캐주얼하게 입으시려면 더 캐주얼해 보이면 더 좋으니까. 맞아. 이것도 이제 면 수트거든. 단추 두 개. 물론 두 개지만 하나를 풀어서 하나처럼 보이긴 하지. 내가 단추 두 개 있거든. 그러네, 그러네. 어. 근데 예를 들어 이게 위에 있는 게 싫다. 그럼 아래만 채워도 돼. 리얼 버튼의 또 매력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다 있는 거지. 이것도 스포티한 블레이저. 이것도 단추 두 개. 이 두 개입니다. 지금 하나 아니에요. 야, 안에 숨어 있는 거 여기. 보통 수트 세 개. 클래식한 거는 네 개 겹치고. 아, 또 나만의 이 팁을 다 공개하는데. 그리고 스포츠 자켓은 두 개. 이런 식으로 나는 거의 하는 것 같아. 정해진 룰이 있구나 이것도. 하다 보면 나만의 룰이 생겨. 네 개 한다고 나쁜 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수트 한두 벌 맞춰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0년 이상 입어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렇지. 한 10년 이상 입어봤기 때문에 이런 팁도 있고 이런 걸로 추천을 드릴 수도 있다. 이런 거지. 또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또? 단추에 대해서? 단추에 대해서? 이거 얘기하면 더 길어져. 보면 이게 봐라. 이건 자개 단추야. 이건 소뿔 단추고. 이거는 쇠 단추잖아. 그지. 소재에 따라서 이것도 선택하시면 좋다. 자, 다음 시간에. 그거까지는 더 딥해가지고. 오늘 얘기하면은 지금 이거 한 시간 이상 더 찍으셔야 됩니다. 이거 다 얘기하라고 지금? 아니, 조금만? 간단하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옷 바탕보다 단추가 한 톤 어두울수록 제일 고급스럽다. 자, 끝! 오케이. 다음 시간에 봐요. 오케이.